배달의 민족이 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음성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.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앱 업데이트를 통해 메뉴, 리뷰, 장바구니 등 화면의 추가 작업을 통해 시각적 어려움을 가진 이용자가 한결 쉽게 버튼의 용도를 확인하고 누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. 또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음성 안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예컨대 배달받을 주소로 설정한 위치가 현재 이용자 위치와 다를 때 화면상의 메시지는 물론 음성으로도 안내가 가능합니다. 주문할 메뉴를 담는 장바구니 화면에 메뉴를 추가하거나 삭제했을 때는 메뉴 추가와 삭제에 대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해 줍니다. 이번 앱 업데이트는 최근 구글이 진행한 앱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. 구글 코리아는 최근 배달의 민족을 포함해 네이버, 카카오, 토스 등 국내 대표 앱 서비스를 대상으로 본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. 구글 안드로이드 앱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앱 접근성 개선 가능 범위를 도출했습니다. 배달의 민족은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적 개선을 우선 진행했습니다. 안드로이드 앱에 적용된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향후 iOS용 애플 스토어 앱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